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는 함경남도 요덕군에 있습니다. 일명 요덕 수용소로 불리고 있어요. 현존하는 세계 최다 인원의 구금시설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북한 하면은 이제 아오지탄강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 통해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을 통해서 대중에게 이제 알려져 있지요. 자, 데일리 노스코리아 기사에 따르면은 2014년 해체 후에 정치범들은 뭐 다른 데로 이제 이송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요덕 수용소는 운영되고 있다. 규모는 약 5만 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경계는 이제 3~4m 철조망으로 돼 있고, 전기 철조망도 돼 있고, 또 감시탑이 높이가 7~8m로 1km 간격으로 돼 있다. 자동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경비대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말에는 2명의 감시자가 있고, 또 탐출 방지하는 함정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두 군데 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혁명화 구역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혁명화 다시 석방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거 수감실은 벽이 말려진 진흙으로 돼 있고, 천장은 나무 널판지에 지푸라기가 걸려 있고, 물이 새고 썩은 상태로 뭐 이런 바닥은 말린 지푸라기로 만든 매트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감실은 약 50평방미터면은 뭐한 3.3이니까 10대평에 한 3~40명이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 난방이 냉난방 안 되기 때문에 영하 20도 겨울에는 뭐다 동상 걸리고 각기병 폐질환 이렇게 걸리는데, 혁명화 교육이라는 곳에는 이제 학교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덧셈뺄셈해서 김일성 우상화 가르치는 그런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혁명화 구역에 하는 것이다. 자, 이것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이 혁명화 구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조선일보 기자도 했던 탈북 기자였던 강철환 씨는 9살에 수감돼서 19살에 수감됐는데, 원래 이제 제일동포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김부자를 비판했다. 김일성, 김정일 비판해서 이제 여기 완전, 여기 이제 혁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온 가족이 이제 3대가 연좌제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들어가서 거의 10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 어린이들도 이제 노동을 하는데, 단지 어른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거, 그밖에 차이는 없다. 그럼 먼저 이 혁명화 구역에는 김부자 생일하고 이제 신정대 쉴수 있는 게좋뭐 그게 좀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동포들이 이제 북송 간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냥 항의가 이어지고, 또 조총련 송금이 줄어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김정일의 지시로 일본에 친척 있는 제일동포들만 특별히 막 송금이 올수 있는 사람만 이제 석방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비밀 준수 지역을 안 지키고 이제 뭐 이걸 발사한다면 완전 통제구로 넘어가서 이제 처형당할 수도 있다 해요. 자, 크기는 이제 거의 군 하나가 맞먹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수용이 됐다. 그래서 뭐 광산도 있고 금광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일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고 위험이 높아서 아주 힘들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뭐 양조장 같은 일을 했는데, 옥수수, 도토리, 뱀술 이런 걸 담근다고 하기도 했고, 구리쇠 공장에서 이러기도 하고, 뭐 토끼를 길러서 인민군의 겨울 옷을 이제 만들기도 했고, 주의전화 땔감이나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도 했고, 또 이제 일제 금강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강천의 수요대 마을에는 2~3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매년 100명씩 영양실조, 병, 특히 설사, 탈수 증세로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처벌해 보니까 이제 그뭘 훔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류장, 수감형 뭐 1인실 뭐 이런 것들 수감되기도 하고 또 처형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이제 총살하고 또 거기 시체에다 돌 던지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참 처참한 일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다. 근데 완전 통제구역에 있는 건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이제 정말 그 이곳에 이제 가 보니까 수감자들 모두 피골에 상접해 있고 누더기 같은 것은 항상 더럽고 씻는 것도 안 되고 뭐 돼지가 죽으니까 자기가 기르던 돼지가 죽으니까 어디로 끌려갔단 말이지. 이 사람들은 뭐 논이 말라 물못 대면 또 짐승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이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 통제구역에 수감된 사람들이 하면 뭐 거의 이 사람들은 이제 구제불능 완전 적대계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거의 북한의 모든 이제 이 지역에는 이 산부자의 그 사진이 있는데 이 완전 통제구역에는 그런 사진도 없는 거 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뭐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무자 사상 교육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을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결국 국어 산수에서 일 시킬 때 필요한 그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철한 씨가 이제 그 완전 통제구역으로 양이 넘어가서 그걸 찾으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완전히 비닐로는 만든 누더기 옷을 입고 이 처참한 몰골을 보고서 자기가 있는 혁명화 구역에 비해서 이 완전 통제국이 얼마나 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지 놀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요덕 스토리라는 KBS에서 방영한 이제 폴란드 구형 방송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요덕 스토리라는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여기에 그 김영순이라는 무용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최승희 북한으로 간 무용가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배우 강효실 배우 아버지도 거기서 혁명하고 여기서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또 거기 이제 이 그쪽에서 나온 사람에 의하면 혁명하고 인구가 막 줄었는데 더 넓은 데로 막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또그 안에 가면 뭐 정신병자 수용소도 있고 또 들린 말에 의하면 생체 실험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씨 왕조에서 비난하면은 이건 정신병자로 취급돼서 완전히 이제 뭐 거의 뭐 산채로 난도질하고 뭐 허용하는 그런 잔혹한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제 요덕 수용소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러나 이게 엄연한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역경을 통한 축복, 욥기. 우리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욥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21절 한 절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자막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욥 1장 21절 NASB 버전인데요. And he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shall return there.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욥기는 참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죠. 자, 우리가 욥기를 바라볼 때, 욥의 리더십,
욥기는 믿음과 고난 그리고 회복의 책이에요. 욥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을 다룬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기를 읽고 묵상을 하죠. 욥은 근면했으며 또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가 소유한 모든 일을 그것이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잃지 않고 비극적 사건을 접한 직후에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분노와 쓰라림의 감정에 사로잡힐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욥은 자신의 내면을 살폈어요. 내적으로 견고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고 그가 지켜놓은 핵심 가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욥의 시련은 물질의 상실만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실은 아픔과 괴로움을 더했던 것이죠. 의도는 좋았으나 잘못된 방향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욥기는 지도자에게 고난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지녀 빛나는 인격, 신실함, 인내, 성실함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시대적 배경은 전후적절히 알수 없으나 되게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 그때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아마 이 욥기의 주제가 이게 고난을 견디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포로 시기에 고난을 생각하며 여기서 이제 욥기를 기록하고 읽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욥기를 우리가 3주간에 나눠서 말씀 나눌 텐데 우리가 이 3주간 동안 욥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욥기를 하늘에 보니까 개요는 역경을 통한 축복이다. 서원은 1장, 2장인데 번영 속에서 이 경건한 욥이 나오고 그 사탄의 거짓과 그 악의가 나오는데 이더 잔인하고 악에 찬이 사탄이 이제 욥에게 많은 시험을 주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경건한 욥은 그걸 견뎌내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3장부터 42장까지 보니까 자, 욥의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이 이제 나오는데 3차 논쟁에서는 이제 소발이 빠지고 이제 엘리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갭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이 나오는데, 그 욥의 정체성이 재입증이 되고, 그러나 친구들이 이제 고집을 부리고, 그 욥의 역경은 끝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욥의 번성과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 욥의 전체적인 개요가 되는 것이죠. 욥기는 구약에서 전도서와 잠언과 더불어 지혜서라고 이게 불려지고 있죠. 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마 이게 족장 시대다. 그래서 1장에서 욥이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고 가정예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직과 세계적인 종교가 마련되기 이전에 족장 시대의 한 시점을 말해주는 단서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욥기의 주제는 이 결백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당대의 은이라고 불린 욥에게 사단이 참소하자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 제외하고는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쳐도 좋다는 허락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욥은 먼저 그의 재산을, 그 다음에는 그의 자식들을 잃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욥 자신도 피부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오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자 욥은 오히려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건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이 커지자 그는 삶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롭다고 느끼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든지 낳을 때 죽었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주요부분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놓고 욥과 그 멀리서 그를 위로로 온 그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닥과 소발 간의 세 차례에 걸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적의 지식의 바탕을 둔 자기중심적인 신학으로 욥의 문제에 접근했던 것이죠. 그것은 욥의 삶에 연관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개인적인 주장이었던 거예요. 자, 이들의 접근법은 한마디로 인과응보, 권선징악, 근거한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은밀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자신은 그들이 주장한 것이 재난받을 만한 죄를 지었음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죄를 증명히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홀로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욥은 어떤 일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의 경건에 고통이 더해지고 그들과의 논쟁이 자기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또한 42장 9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비춰볼 때 그에는 자기의 의, self righteousness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자,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닥과 소발,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 젊은이 엘리의 논쟁에서 두 개의 중요한 신학 사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한 경험 신학과 진정한 성경적 계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경험과 성경적 계시가 서로 상반되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일 때는 최선을 아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신정론이다. 그래서 이게 되어졌어요 라고 하는데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베푸시는 의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지만 인생의 모든 신비와 그 고통과 죽음이 해결되는 하늘에서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번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는 건선증학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원대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욥의 생각은 점점 커져서 그는 자신이 모자랄 것 없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은 자신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욥기의 중심 주제는 단순히 욥이 또는 의인이 받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정당하게 쓴 책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당하느냐 하면 인간의 유한한 지식엔 잘못된 개념을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의 방법, 길, 수단 등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욥기에서 보듯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영원한 해결은 약속된 그날에 이루어져야지만 고통에 대한 현재의 해결에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받는 고통 또는 믿는 자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며 그 의뢰는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은 체벌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치유적인 것이고 훈련적인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욥기에 나오는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관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죠. 자, 욥의 세 친구의 관점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죄를 심판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하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엘리의 이 마지막에 또 친구가 본 관점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꼭 고난만 시키는 건 아닐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고난은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해를 통해서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전적으로 믿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신정론이라는 무엇인가? 자, 신, 데오스와 의, 디케. 그래서 데오더시라는 두 헬라어가 합성돼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존재나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화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일명 신의론이라고도 하는데,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이 이처럼 무슨 투성인지, 왜 계속 죄악의 맹위를 떨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지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이 신학적인 논쟁인데, 신학적인 이론인데, 이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피조물이 자유를 남용한 결과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나 아퀴나스 같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얘기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모든 가능한 세계의 최선으로서 악은 전체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돌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진의 그림자처럼 필연적인 조사다. 이걸 라이브니치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죽음이나 고통받는 문제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또 적극적인 악을 조성하는 분도 아니다. 고통은 오직 인간의 범죄의 결과일 뿐이다. 또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아무 상관없는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당한다고 항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고난과 악조차도 자신의 섭리의 방편으로 삼으시고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인생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고통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신다. 그러나 세상 끝날 선과 악을 구별하시며 주놈이 심판할 것이다. 즉 고난과 악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에 거친 물결 중에서 절망하거나 회의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네버 70회가에 나오는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현상 욥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또 경제적인 고통, 가정의 고통, 사회 문제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서 짐승 같은 그 대우를 받고 사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그 사람들은 이유로서 그런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보고 계시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포로 그 정치원 수용소를 탈출해서 이 한국 땅에 온 사람들이 그들을 그 상황들을 증언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하며 정말 그들이 인간으로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속히 그들을 구원해 주실 날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좀 그득 갇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자, 이 요독수용소라는 것이 이 쥐와 지렁이, 이 쇠똥에 박힌 옥수수를 맛있게 먹어야 살아남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부자가 있어요. 이 강철환이라는 분이 그 원래 이제 1968년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친이 이제 제일동포 가족 출신이어서 평양시 상하관리소 부소장하던 할아버지가 이제 뭐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민족 반역자로 몰리는 바람에 온 가족이 요독수용소에 수용돼서 10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92년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기자로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그 2002년에 프랑스의 인권운동가 피에르 리골로 함께 요독수용소에 참석을 폭로한 평양의 어항을 이제 출간했고, 그 다음에 2005년 6월 평양의 어항을 읽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북한 민주화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2005년에 이제 탈북한 북한 전 축구국가대표 윤영찬 감독의 딸과 결혼을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독수용소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현재 주민들이 말하자면 요독근 용평지구에 지질 자본가, 6.25 전쟁 때 미군을 도왔던 악질 반동들을 임시 수용하는 구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1965년 요독근 5개리, 용평리, 평전리, 립성리, 대숭리, 구읍리, 이 주민들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수용소를 건설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의 요독수용소가 정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초창기에 수용됐던 탈북자 김용순 씨가 증언하고 있다. 요독수용소 용평리는 산악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름진 논이 있어서 요독군 노른자로 불리던 곳인데, 때문에 요독 사람들은 용평리가 수용소에 편입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용평리에서 나오는 백미는 수용소 보위원과 인민군 경비대를 먹여 살리는 주요 식량이 되고 있다. 1970년, 77년 우리 가족이 요독수의 수용소에 처음 입소할 때에는 크게 두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독수용소를 남북으로 하는 립석천을 경계로 동쪽은 완전 통제구역, 서쪽은 혁명의 구역이다. 그러니까 완전 통제구역은 용평리 평전이고, 혁명의 구역은 구읍리, 립성리, 대숭리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 통제구역은 넓은 평야지에 대해서 수감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거야. 현재 전체 인원은 1970년만 해도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 했는데, 최근엔 더 늘어나서 5만 명 정도 육박하게 됐다. 자, 이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반동의 씨를 말리는 완전 통제구역이다. 그 수용소에 끌려간 직후 양을 치는 그 일을 맡았었는데, 이 강철환 씨가 좀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일을 맡았다는 거죠. 용평리 지역에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들과 노인 부녀들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는 혁명의 구역보다 훨씬 더 기상 시간이 한 시간 빨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철원 씨는 혁명의 구역에서 다시 이제 여기는 혁명 교육을 시켜서 나올 수가 있는데, 완전 통제구역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그것을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더 일찍 일하고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그곳에는 움직이는 기계를 연상할 만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었고, 만 17세가 되는 남자는 땅굴 공사나 유망 공사 등에 끌고 가서 그것을 모두 죽게 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남자들을 없애는 것은 반동의 씨를 말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통제구역에서 과거의 죄가 해명되거나 죄명이 낮아져 혁명구역으로 이전한 사람들이 드물게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혁명구역은 완전 통제구역에 비해 지상 낙원 같다. 그러니까 혁명구역은 완전 통제구역에 보면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 통제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고, 이 혁명의 구역에 수감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아이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치범들의 기상시간은 오전 5시고, 퇴근시간은 오후 8시, 9시 정도였다. 아침에는 인원 점검은 아주 중요한 보위원에 직접 나와서 인원을 체크한다고 해요. 점검에 3번 빠지면 도주자로 판명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점검에 빠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릅니다. 자, 노동 형량을
정량을 맞지 못해서 깨우는 연장 작업을 하는데 주로 수용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적응하기 전에 쉽게 겪게 되는 노역이 바로 연장 작업이다. 작업이 끝나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학습회를 가지고 주말에는 주 생활 총화를, 전체 뭐 잡이 편하고 그런 회의를 한다는 것이죠. 월말에는 월 생활 총화, 분기별 생활 총화, 연말 생활 총화를 하는데 보통 연말 생활 총화 때는 몇 명씩 비평 무대에 세워서 비평원도 즉석에서 족쇄를 채워서 수용소에 내 운영하는 특별 감옥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정치원 수용소는 기본적으로 외곽 경비와 내부 관리로 구분되는데 외곽 경비는 인민 경비대 산하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갖추고 적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경비를 산다. 때문에 이들은 38선 경비대와 똑같은 태워를 받는다. 수용소 외곽은 전기 철조망과 비밀 함정으로 예,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있다. 자, 이게 이제 이 여독 수용소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인물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수용됐다 나온 사람들. 또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살았는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3개월이 수용소의 최대 고비다. 처음 들어온 학생들은 그래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됐다. 3개월 안에 강제 노동과 먹는 것을 정하지 못하면 영양실조로 모두 사망하게 된다. 처음 먹으면 옥수알이 소화가 안 돼서 3개월간 설사라고 하면 뼈만 남게 된다. 3개월 이 수용 생활의 최대 고비인 셈이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자신의 살이라도 뜯어먹고 싶을 정도로 미치기 직전에 동료들과 함께 밭에서 지구를 파서 잡아낸 쥐들을 처음 구워 먹었는데 그 순간이 수용소 생활에 정되는 첫 코스이기도 했다. 수용소에 살아남으려면 이거 쥐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것은 고급에서 간다. 지렁이, 개구리, 쇠등에 박힌 옥수화를 추먹을 정도로 돼야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된다. 옥수만 먹어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생긴 병이 벨라그레라는 이 북한에서 수용소 밖에도 널리 퍼져 있는 영해실조 증세가 있다. 일명 이 개병이라는데 개고기를 먹어야 나을 수 있다. 해서 생긴 이름이니 개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말라 비뚤어진 죽음들을 처음 봤을 때는 끔찍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괴로움을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네 개가 죽은 것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이 공개 처형이 있는데 수용소 보호위원이 끝앞을 놀랐던 장신한 성을 가진 한 정치범이 영양실조 걸렸는데 정치범들은 그를 먹이지도 않고 날마다 구박을 해서 끝내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시체를 넣었다가 관이 작아서 들어가지 않자 팔다리에 목을 꺼서 관에 넣었다. 자, 이게 진짜 이런 실상을 정말 있는다는 것도 참으로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이런 실상을 읽는다는 자체도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야생약하고 자, 이 마지막으로 보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있는 한 요독수용소는 계속된다. 5년간의 사회생활을 한 후에 북한을 탈출해서 기적같이 한국에 입국한 나는 이 강철한 씨가 얘기하는 거죠. 요독성소의 정체를 폭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으로 북한의 청포점 수용소의 실상을 밝혔다. 그로부터 14년의 세월을 했지만 요독성소는 없어져 있는커녕 더 확장됐다는 소식만 들려온다. 1987년 구읍 립석지구의 혁명화 구역은 모두 완전 통적으로 바뀌었고 수용소 맨 끝 대승리의 혁명화 구역이 만들어졌다. 수용소의 90%가 완전 통적으로 바뀌었고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20만 명 정도로 주장한다. 김일성 체제는 끊임없는 숙청과 처형, 연좌제를 통한 강력한 공포정치로 유지된다. 김정일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이 수용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2003년 요독수용소에 석방된 김수철 씨는 최근 달라진 요독수용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는데 대승리 혁명 구역도 없어지고 구읍지구 서림천 지역이 새롭게 수용소를 확장해 거기에 혁명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 통제역이 점점 늘어나니까 기존에는 수용소는 다 완전 통제역을 하고 새롭게 혁명역을 이제 늘려나간다는 거죠. 기존의 요독수용소 전체가 완전 통제 구역으로 변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떠들건 말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요독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욥기로 돌아와서, 자, 우리는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이 문제를 좀더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 나쁜 악과 고난이 발생했는가? 이 문제가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궁금해하는 거죠. 역경이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욥기는 요런 욥이 고난을 당하는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이 물음을 다루고 있는데, 욥기의 서론에서 우리 욥의 고난과 또이 결론에서는 욥의 고민이 해결이 돼. 그러나 본론에서는 그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욥과 욥과 친구들, 그리고 욥과 하나님 사이에 이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과 이세 친구들 간의 1, 3차 논쟁과 또 하나님이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이게 욥은 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욥의 절박한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욥에게 세상의 창조와 유지와 관련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등에서 질문하세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간의 설명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저도 세상 살다가 제가 실수를 하거나 또 제가 또 부당하게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벽에도 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원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특별히 우리가 항상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먼저 욥기를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욥기를 1장 2장을 보니까 욥기는 그 유한한 피조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의 삶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경험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분의 주장하시는 자의 성품과 상반되어 보일 때 어떻게 그분의 성품들이 인정받을 수도 있단 말인가? 이게 앞서 말한 신정론의 문제예요. 이런 종류의 논제들과 함께 인간 지식의 한계와 인간이 만든 신학의 부적절한 상함을 드러내고, 어떤 한계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간절히 사탄을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 20절에 이 계명서는 사탄의 타락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두로왕 이야기도 사탄의 타락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모든 선과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사탄의 잘못된 참소로부터 시작됐다고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2절에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다음에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여기서 그들이 그저 하늘의 것으로만 나타나지만 그의 실제는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참소하는 자. 그 히브리 말로 이 하사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한 사탄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믿는 자들 현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은 죄 때문인가? 자, 고난당한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니까 그의 친구들은 죄 없이 고난하는 자가 없단 말이죠. 고난은 죄를 뿌린 대가다라고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말 속에는 야,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팥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인간고식 사고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일 때가 있어요. 모세를 비판하다 그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이 있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했던 이 아스 등 여러 곳에서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죄가 늘 직접적인 연관, 고난과 죄가 늘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자처했던 사도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4절, 10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고난이 죄와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욥의 친구들 생각이 잘못되었음도 지적해 주셨어요. 여기 42장 7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고난은 왜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시며 하나님만이 세상의 이치와 전부를 다 아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고난 이유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셨고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겨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 고난과 악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난과 악을 허용하시며 왜 선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왜 악한 일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일까? 욥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욥은 이유도 모르는 이 재앙을 겪으며 하나님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이 대답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종종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그 일을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에 대해 다음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범죄한 인생들이 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중심에 서서 성도들은 어둠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주셨지만 인간이 혼동의 세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악과 고난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또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행복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거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름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만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더 아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어려움을 타시고 치유하신다. 샘버사이 함께 그걸 느끼신다.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에서 이제 성경 과목을 가르치면서 여러 이제 예화를 이제 나누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그 요독수용소 영화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여주고 그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 탈북한 장성상 감독이 또 이제 폴란드의 이제 국영 TV가 북한의 그 실상을 다큐멘터리를 이제 현장에 가서 찍으려 했더니 북한이 당연히 허락을 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남한에 와서 여러 탈북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가 이제 장성상 감독을 만나고 그 북한의 이제 요독 수용소의 이야기를 이제 뮤지컬로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을 KBS가 다큐멘터리로 찍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은 이제 폴란드 기자의 시각으로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장성 감독 이야기도 나오고, 탈북 무용가 최승희 씨의 이제 제자라 그러는 김영순 씨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유덕수용소에서 경비했던 그 탈북한 분도 나오고, 뭐 김정일 경호실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뭐쭉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 이 젊은이들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는 거야. 과연 이 한반도의 북쪽에 아무리 못 살고 어렵게 산다고 하지만 저렇게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그런 것에서 많은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수도 없이 보면서, 그건 저들이 우리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남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저희들은 북쪽에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단지 신문에 나온 김일성 사진을 뭐 잘못 밟았다, 또는 뭐 예배를 드렸다, 또는 뭐 반정부 발언을 했다,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 고생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느 때 그들을 구원하실 건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경제적, 가정적, 나의 어떤 육체적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우리 같은 동포들, 이웃과 열방과 백성들이 무고한 저런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전에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함께 인도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한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도는 어떤가? 인도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상 믿고 짐승을 믿고 수십 곳까지 우상을 믿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부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날이 올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또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또 그런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도 그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